와, 너무 딱딱하다는데. 오, 자 여러분들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이야 여기서 유충 나오네. 이야 야야 토실토실해. 야 안 빠지냐? 이야. 어, 이게 뿌리구나. 짜잔. 야 일로 와봐. 이야 이야 저 어마어마한 친구 나왔죠? 자, 여러분들, 야 제가 드디어 톱스 암컷을 잡았습니다. 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야 나와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예, 오 진짜 잘생겼다. 아 진짜 이쁘다. 색깔이 자줏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연광을 받으니까. 야 이제 땅 파면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와 여기도 있네. 야 야삐. 야 뿌리를, 자 이런 식으로 뿌리를 찾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죠?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유충 두 마리가 숨어 있는데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잘 꺼내야 돼요 이게. 진짜, 오 여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삐. 어 내가 왜 야삐 하고 있지? 자 여러분들 우선 여기 한 마리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있는데 잘 꺼내볼게요. 자, 자 좋아요. 우와 여기 수컷이다. 이거 이야 야 나와버렸죠. 이야 이 친구들은 겨울에 제가 잘 키워서 내년 봄에 우리 농장에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케어를 할 겁니다. 야, 아, 두 번째 2차 점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야, 제가 2차 점검인데 제 영상 잘 많이 못 찍었어요. 채집 열심히 하느라. 진짜 오늘은 진짜 맘 잡고 열심히 하는 날이라 영상 많이 못 찍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성충은 많이 안 나왔어요. 좀 아쉽게도. 근데 오늘 목표인 톱사슴벌레 유충들이 거의 열몇 마리가 나와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지금 톱사슴벌레 성충도 지금 한 쌍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부터 땅을 본격적으로 팔 거예요. 팔면은 이제 땅 쪽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호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오 또 있네. 이거는 저희 직감으로 여길 치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혀, 혀. 자, 1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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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죠? 자, 이게 많이 하시다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보다는 솔직히 낚시하는 게 좋아요. 지금 옆에서 깨비도 여기 낚시를 하고 있어요. 빼는 게 빼다가 죽이는 경우가 좀 빼다가 죽이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도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한 손이다 보니까 어렵네. 야 됐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스킬입니다. 낚시. 자 나왔고 낚시로. 좋아요. 죽입니다. 와 이게 아까 뽑은 나무예요. 근데 오 지금 깨비가 하는 중인데 오 진짜 많이 나와요. 야, 우와 지방 찬 거 봐. 와 뚱뚱해. 자 지방 한번 싹 치켜 쳐줄게요. 싹. 이거는 고수들만 할 수 있는 나무 비껴치기. 오, 야. 좋아요. 좋았어. 끼. 꼬집기는 조금만 해도 뭐 괜찮습니다. 지방이 많아서. 쏙. 야, 오, 진짜 커. 이 톱사슴 초대형급이다. 이 정도면. 야. 거대하죠.
야, 역시 클라스. 이야. 어? 아까 유충 있지 않았나요? 예? 유충 어디 갔죠? 유충이 어디요? 아까 엄청 큰 거 있던 거 같은데? 아까 여기 넣어놨어요, 여기. 여기. 아, 벌써 잡았구나. 잡았어요. 역시 군필자의, 군필자의 삽질. 사람들이 나보고 미필이라 그러던데. 아니, 이 정도면 아주 수준급이죠, 여러분들. 예. 네. 지금 깨미가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오. 야, 근데 이거 지금 애벌레가 지금 안에서 나오는데 지금 잡힌 거 보니까 지금 이 친구는 넓적사슴벌레예요. 빼박켄트 넓적사슴벌레인데 왠지 뽑으면은 넓적사슴벌레 성충들 막 무지막지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무지막지인데 아까도 톱사슴벌레 무지막지 나올 줄 알았는데 톱사슴벌레 한 쌍 나왔죠? 다 애벌레 나왔죠? 와, 딱딱구리다. 야, 안 도망갔는데? 야, 귀여워. 오, 자, 여러분들 지금 개미 엄청 많아요, 지금. 이야, 이제 여왕개미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보통 이렇게 방이 있으면 이런데 이제 여왕개미가 있거든요? 자, 여왕개미야, 어딨니? 오, 여긴가? 아닌데? 오. 오, 이 친구인가? 이 친구가 엄청 큰데요, 여러분들? 왠지 이 친구가 여왕개미 같아요. 자, 보이시죠? 이 친구가 여왕개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자, 여기 넣어줘야지, 다시. 와, 이거 흡청기 되게 신기하다. 우와,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요. 오. 자, 오. 자, 넓적사슴벌레 유충 하나 나왔죠? 아이고. 자, 우선은 유충, 다우리아 유충 잡았습니다. 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다우리아 유충이에요. 예. 오. 와, 되게 보기 좋게.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무가 다르죠? 이게 시큰이에요. 야하. 오, 나왔다. 야하. 야삐. 오, 자, 오, 잘 안 보시죠? 여기도 있습니다. 야, 야, 나왔다. 와, 오랜만에 다우리아 키울 수 있겠다. 야, 다우리아는 진짜 거의 1년 만에 보는 듯한. 자, 몸집 색깔이나 이게 색깔이나 살찌운 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많이 보다 보면 티가 나거든요. 오, 드디어 여러분들 성충이 나왔습니다. 야, 오, 애사 수컷이네. 자, 이야, 크진 않은데. 이야, 이쁘게 나왔네. 와일드 애사 슴벌레. 이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성충이 나오는 거. 번데기 방에서 꺼내기. 오, 자, 여러분들 여기 밀리패드 또 나왔어요. 아, 아까 잡은 친구 풀어줬는데. 아, 풀어줬는데 여기 또 나와버렸네. 아, 두 마리였으면 번식 한번 해볼걸. 이야, 크다 크다. 크죠? 자, 만약에 나오면 한 번 더 채집해볼게요. 와, 자, 여러분들 여기 또 나왔어요. 오, 여기 나무 밀리패드 나무네. 이야, 여러분들 사슴벌레 잡으러 왔다가 밀리패드까지 잡았어요. 이야, 두 마리 나이스. 오, 여기 잘 찾아봐야겠다. 자, 여러분들 사슴벌레 잠깐 제껴두고 밀리패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밀리패드가 제가, 오, 여기 또 있어. 우와. 자, 여러분들 여기 밀리패드 있는데요? 진짜 있죠? 제가, 아, 어디 갔어? 놓쳤다. 안 돼. 놓쳤어요, 여러분들. 떨어졌어. 제가 밀리패드를, 매일매일 채집하려고 하다곤 했었는데, 아, 여기 있다. 했었는데 찾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자, 오늘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됐네요. 크, 좋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선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한 마리 또 있어요. 그리고 두 마리 더 잡았고요. 저 여기 들칠 때마다 하나 나와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 밀리패드 이거 최대한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볼게요. 안 돼. 오, 이 밀리패드 넘어가고 난리 나네.
자, 이게 나무 속안에 있는 건 아니고 나무 껍질 쪽 부분에 그냥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데 여기 얘네 덩그러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뒤집어 보면은 붙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나무를 부실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채집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좀 더 한번 채집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져갈 때 좀 안전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길러보고 싶었던 건데 우연히 게이득을 볼 줄이야. 야, 여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무 이렇게 뒤집으면 나와요. 오, 여기 있다. 야, 짱 커. 저 이거 보세요. 여기 또 있죠? 야, 이거 외국에서 잡던 밀리피드를 한국에서 잡다니? 게이득? 야, 여기 또 나오네요. 야. 아, 근데 몸에 이게 냄새 내뿜는 거, 와, 장난 아니다. 와, 냄새. 와, 이거 외국 거보다 훨씬 지독하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깨비랑 채집을 했는데, 와우, 대성공입니다. 예, 오늘 다우리아, 넓적, 톱사, 밀리패드?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목표로 했던 개미 군단. 그리고 개미 군단까지 오늘 군체까지 잡았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콜라보를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콜라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예!